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세상 지혜는 뭐라고요? 올라가고 잘 되고 누가 잘 돼? 내가 거기에 맞춰 있어. 성령의 지혜는 올라간 게 아니야? 맞춰. 그리고 누구를 잘 되게 할라? 옆에 사람을 잘 되는 걸 좋아하는구나. 더 내려놓게 돼. 더 내려놓으면서 누구 쳐다봐요? 주님 쳐다봐. 더 내려놓을수록 주님의 영향을 더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죠. 꿈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꿈 이야기 한번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삶 속에 힘이 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힘들다 그러는데 이제 잠을 자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 이제 꿈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 가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무거워서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좀 잘랐어요. 가다가 또 그래도 힘들다고 또 잘랐어요. 그 자르고 이제 자르니까 이제 조금 가볍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묵묵히 지고 가는데 자기는 힘들다고 자르고 잘랐는데 이제 어느 단계 딱 가니까 길이 딱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저기다 딱 걸치니까 딱 맞아서 그걸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십자가를 거기다 걸치려고 그러는데 잘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안타까워 하다가 이제 깼대요. 그 꿈이었으니 다행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불평 대신에 감사로 그리고 때로는 인내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이건 힘들어도 가야 돼. 이건 어려워도 해야 돼.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워도 해야 되게 될 수 있어요. 눈물겹도록 심지어는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도 때로는 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겁먹고 미리 무서워하면 안 돼요. 미리 뒤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지라 하시면 지겠습니다. 이게 고난이고 손해라도 주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니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심하고 가면 때를 따라 두는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가 있는 것만큼 더 주님은 보상도 더 커요.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정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을 구별해내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주님은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이런 환란, 이런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구별해내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를 믿는 사람인데 나 중심에서 주님의 지혜로 채우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확고하게 붙잡고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자 이제 또 읽어보십시다. 이제 3장으로 갔으니까요.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지난번 시간에 육에 속한 사람의 그 그림을 우리가 통해서 봤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래도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심. 그러니까 뭘 어떤 걸 구해도 누구를 위해서 구해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가 중심이 돼요? 나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던져지고 길에 맛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그러니까 나중심이 되는 것은 나도 손해고 다른 사람도 손해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 야, 예수님 좋다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나중심의 삶에서 탈피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주님 중심으로 바꾼 거.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된 거. 예수님이 내 지혜예요. 우리 수없이 배워왔잖아요. 예수님이 내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들, 그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내 지혜가 돼야 돼요. 그런 걸 자꾸 똑똑하다는 말 듣는 것보다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채우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물어보고 따지고 그러면서까지 좀 예를 써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이 성도님들끼리도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럴 때 이렇게 들을 때도 좋지만은 서로 주고받고 할 때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 혹은 속장님들이 그 성경을 구역 식구들한테 가르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앉아서 대화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전 스스로 설교자라기보다 나는 복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예수 전하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이 강단에서만 할 게 아니라 어디든지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모여 앉은 자리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갈 수 있게 하자. 엊그저께 그 목사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그 너무 좋은 걸 봤어요. 아,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갈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하고든지 이런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 이것이 참 나한테도 좋겠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겠고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예수 말을 안 해도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뭐 섬김, 나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활용하면은 항상 전하는 사람 전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무장만 잘하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나오게 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못 받으니까 어린 아이 대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우유나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떤 데서는 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고기적인 그런 걸 주기도 하지만 어떤 데서는 이제 우유나 죽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주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메뉴얼을 만들면은 말씀 이대로가 메뉴 진짜 오리지널인데 메뉴를 만들면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걸 오히려 더 뭐야 더럽힌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화도 안 했어요. 예화. 설교할 때 예화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깊은 걸 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이제 다른 걸 섞어서 쉽게 말해주고 그런 기술을 이제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밥으로 주고 싶어도 못 간다 하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은사들 많았잖아요.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그러시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은사 말하지 않았지만 거기는 성숙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 달라요. 갈라디아 교회는 또 다르고 거기에 이제 그런 수신자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예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라.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후서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1장, 2장 보면서 참 중요한 내용들 많죠. 중요한 내용들 많은데 저도 이거 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저도 몰랐던 걸 성령 깨닫게 하셔서 강해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해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수시로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성령이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에 육신에 속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 분쟁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파가 끼리끼리. 이제 그게 4절에서도 말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오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혹시 여러분 속에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으면 아직 뭐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나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면, 나 중심으로 나 먼저 그런다면 아직 성숙한 게 아니라는 얘기. 성숙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 되십시다. 네. 우리는 자꾸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라고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올라져 만큼 이게 우리 안에서예요. 이게 올라져 간 만큼 어디가 보인다? 주님과 천국이 보인다. 주님과 천국. 그걸 향해서 더 바라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주님과 천국이 왔다 갔다 그래요. 별로 관심이 그쪽에는 관심이 덜해. 그리고 어디에 관심? 내 지금 현장 이것에 관심. 그래서 이런 사람은 멀리가 잘 안 보여. 멀리 그냥 이 눈앞에 많이 보여. 멀리 그냥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멀리가 잘 안 보이고 그냥 여기서 잘 때고 그럼 웃고 또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린아이 신앙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는 우선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사실 그들의 삶이 광야 삶이 쉽지 않았죠. 쉽지 않죠.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순간순간 문제들에 많이 봉착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는 걸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오늘 우리하고 다른 건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같이 살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육신으로는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도 영이에요. 이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게 다른 책은 그냥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격화되는 거예요. 인격화.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잖아요. 양식. 밥 먹으면은 우리 육신에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살아있다고 그래요. 살아있어. 육신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몇 구절 한 두 구절 더 봅시다. 누가 야고보서 4장 3장 14절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속에 시기심,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자랑, 그 다음에 거짓말, 네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러죠. 이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 땅에서 온 거고 정욕에서 나오고, 정욕이라는 건 우리 속에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정욕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라? 귀신의 것이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육신 속에 이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새로 이제 하나님 새로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육신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식으로 나의 이 옛 육신, 옛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거 보니까 내 배 아픈 게 시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게 잘 돼. 그게 이제 내 앞에서 이제 배가 아픈 게 이제 이게 시기심, 시기심.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거. 이걸 키워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대로 장착해가지고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아, 주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사랑하라. 저 사람 잘 되고. 저 사람 잘 되고.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못된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내는 싸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힘 갖고 안 되면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특히 어린아이 신앙은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무슨 기도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가 잘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선 이만한데 이만큼 담으면 어떻게 돼요? 엎어지죠? 뭉개지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뭐요? 이 지금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들을 더 그걸 더 얻으려고 해서 그럼 이건 따라오도록 돼 따라오도록. 우리 속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속에다가 욕심 갖고 있으면 욕심 따라가잖아요. 이 속에다가 뭐요? 사랑을 담고 있으면 사랑 따라가잖아요. 이 몸은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숙한 사람은 주 이거 많이 주셔야지 그 기도보다도 영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걸 더 이제 알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죠. 이런 공동체에서 어떤 걸 해도 다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도자인데 왜 저럴까?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욕심으로 행하는 욕심, 거짓되게 하고 그런 걸 이제 보고 아 저러면 안 돼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따라가요.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 아 참 그 참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어야 돼. 아무튼 주님을 바로 믿어야 돼. 손해가 되든 이익을 되든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 그래야 돼.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그럼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나쁜 건가요? 우리 그 육신의 정욕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되어져 있는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육신의 정욕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가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뭐 잘 살았나 그러죠? 그럼 굉장히 좋게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막 다 엎어졌어요. 아니면은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으로 보는 거, 그걸 보고 욕심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에서 막 욕심내는 거예요. 근데 뭐 욕심난 거 많잖아요, 세상에. 세상이 너무 많아, 욕심난 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생활 살아. 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뭐, 아이가 어떻고, 뭐, 딸이 어떻고, 이제는 옷이 어떻고, 브로치가 어떻고. 우리 눈에 이런 거 막 아이라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뭔 내려고 그러죠? 뭔 내려고? 아, 깨끗하고 예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더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보다 깨끗하고 예쁘게 보이는 거 좋은 거예요. 아, 저도 방송하기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입술도 발랐네요. 어쨌든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그분 손을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붙잡는 거,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진짜 사는 교회는 이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사는 길이에요.